안녕하세요.加拿大공과대학 생명학과 김은기 교수입니다. 바이오테크놀지의 미래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바이오테크놀지가 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핫 바이오테크놀지, 로즉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 바이오테크놀지 기술 중에서 바이오 정보 그리고 스마트 헬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우리가 현재 좀 우리 생활에 가까운 바이오테크를 중심으로 지구의 닥신 문제 등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과학이 발전할까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까운 그러한 핫 바이오테크를 중에서 세 번째 바이오 신약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신약은 여러분이 많이 듣는 그런 단어인데요. 실제로 바이오신약은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죠. 예. 우리 의약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화학합성의약품, 또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먹는 아스피린은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화학합성의약품이고요. 그에 비해서 바이오의약품은 뭐 인슐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즉 세포 우리 사람의 생체 내에서 주로 단백질 계열로 만들어지는 약품 이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단백질로 인해서 만든 단백질을 새로 만든 제조업 단백질 항체 백신 그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이 바이오 신약의 가장 중심 분야라고 보시는데요. 도표를 잠깐 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2004년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품의 한8 0 90%는 화학적으로 합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포를 통해서 만든 그러한 약품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제는 거의 어, 반 정도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고 있는 그러한 토피를 잠깐 보면요. 국내에 있는 한 바이오 의약 회사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 사이에 이 주가가 급등하는 거로 봐서 이 바이오 신약 분야, 의약 분야가 얼마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안젤리아 졸리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안젤리아 졸리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설명드리기를 안젤리아 졸리는 미리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미리 절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는가요? 잠깐 보도록 하죠. 안젤리아 졸리의 경우에는 유방암, 유방세포를 보이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는 세포 외벽에 안테나, 즉,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젤리아 졸리의 경우는 이것이 수십 배 많아서 굉장히 많은 외부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받는 신호는 성장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장 신호를 받아서 세포가 빨리 자라죠. 자, 정상보다 빨리 자란 세포 바로 암세포란 얘기죠. 자, 이러한 이러한 상태라면은 어떻게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까? 물론 안젤리아 졸레의 경우는 수술을 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도 혹시 이런 것이 남아 있다면 보통 이걸 항암 치료하죠. 를 항암제가 작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바깥에 있는 요 안테나를 막아버리는 거죠. 신호가 못 들어오도록, 신호가 못 들어오면 세포는 자라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즉, 바깥에 있는 요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즉, 항체 항암제는 요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수용체라고 부르는 안테나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서 만들고 있는 항체죠. 항체는 우리 몸에서 면역의 한 종류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외부에서 이런 박테리아 이런 세균이 들어오면 달라붙어 달라붙어 가지고 요거를 끌고 가서 죽입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항체라고 부르는데 그 항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달라붙도록 만들면은 암세포가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저게 여러분이 혹은 주위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항암제를 맞을 경우 저렇게 맞는 항암제로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신약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바이오신약은 사실은 항암제의 한 일종인데요. 항암제는 그 사이에 바이오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약품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요. 자라는 세포는 모조리 죽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정상 세포보다 빨리 자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세포는 모조리 죽여요. 그럼 암세포가 죽을 뿐더러 우리 몸에서 평상시에 자라고 있는 세포들, 즉 모발세포, 피부세포, 생식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화학항암제를 맞으면 은 암세포도 죽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탈모가. 항암제를 받는 환자들이 탈모가 생기는 이유죠. 이거를 좀더좀더진화하는 것이 두 번째 2 세대 항암제고. 이거는 암의 특정 부위에 달라붙는 아, 아, 그러한 항암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안젤레아 졸리의 그 유방암 세포에 달라붙는 그런 항체도 특정한 지역에 달라붙는 2 세대 항암제죠. 이거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특정 부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암도 진화한다는 거죠. 지금 3세대 항암제는 좀 약간 요가와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이 암에 걸린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가 약해서입니다. 지금 저의 경우도 저의 경우도 매일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자라는 족족 보이는 족족 면역 세포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는 그 면역이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암세포가 막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끌어내서 즉내몸 밖을 끌어내서 실험실에서 좀 강하게 만들어서 많이 키워서 다시 집어넣는 것 이것이 제 3세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점점 저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3세대 면역항암제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약해져 있으니까 그걸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 내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끌어내서 같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 면역세포는 아, 이게 암세포구나. 그럼 미리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술을 불렸으니까 다시 몸에 들어가면 훨씬 빨리 강하게 암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어, 관문 억제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옵티버라는한 상품인데요. 이 주사제 하나가 연 매출이 3점조원입니다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승용차 브랜드의 하나 1년 매출보다 많습니다. 이게 바이오 신약이 흔히 황금알을 낳는 어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매출이 크다는 얘기죠.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 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암 세포를 요 면역 세포가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 암세포도 만만치 않아요. 암세포는 이 면역세포를 슬며시 눌러버립니다. 뭐를 누르냐면,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요. 그러면 은이 면역세포가 착해집니다. 면역세포 착해져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해요. 이게 암환자입니다. 암환자죠. 다시 설명드리면, 암환자의 경우는 암세포가 약간 진화해서 면역세포를 착하게 만들려고 스위치를 딱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못 누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못 누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항체를 이용해서 그 스위치를 봉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착해지지 않고 원래처럼 독해져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이 지금 어, 관문 억제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보험이 돼서 여러분이 맞을 수가 있는 그러한 어, 항암제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관문 억제제라는 그런 항암제는 이제 이제 시판이 된 것이고요. 이제 임상을 막 진행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조금 더이 임상을 진행한 후에 어 이제 병원에 공급이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면역 세포를 꺼내서 재무장을 시켜서 다시 들여보낸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후의 항암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즉 암, 암 환자는 면역세포가 약해져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암, 암세포가 촉조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들여버린다. 이것이 제 3세대 항암제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은 암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탑을 잠깐 넘어갈까요? 인공장기와 아, 줄기세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공장기 얘기 줄기세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와있나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인공장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는 그 어, 유명한 테드 테드 토크에 나온 그 인공장기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3D 프린터로 인공장기를 이렇게 만드는 실제로 만드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어, 인공장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신장 어, 좀 콩팥이 나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할수 있는 옵션, 즉 그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다섯 가지의 가능성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기회 단계입니다즉 신장이 하는 일은 이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내는 건데 신장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뽑아서 바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바깥에서 피를 걸러서 다시 들여보내는 것. 그게 인공투석입니다. 인공투석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장기죠. 뭐 부모님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그 맞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거죠. 이게... 현재 그래도 가장 가장 성공률이 좋다고 볼수 있고 세 번째는 줄기세포입니다. 그 얘기는 신장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서 줄기세포를 보고 야너 신장 일을 해 신장 세포로 변해라고 해서 그 신장이 다시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장기를 갖고 있는 돼지 돼지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러한 방법 있고. 다섯 번째는 3D 프린팅 방법은, 3D 프린팅 방법은, 이젤 같은 그런 모양에다가 줄기세포를 섞은 다음에 약간 끈끈한 형태로 신장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동영상에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줄기세포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줄기세포가 신장세포로 변하도록 조절을 하면은 신장세포로 변하겠죠. 그러면은 어, 만들어진 그런 말랑말랑한 신장이 되는 상황이죠.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1번은 현재 지금 이미 인공 투석을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고 2번은 타인의 장기를 기증받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은 공급하는 사이 많지는 않죠. 3번, 4번, 5번이 앞으로 인공 장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의 방안입니다. 자, 그럼 줄기세포는 그런한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줄기세포는 어떤 상황이냐? 조금 전에 봤던 인공 신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줄기세포를 이러한 끈끈한 젤 같은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또는 줄기세포를 심장이나 신장의 고장난 부분에 공급을 해서 그게 변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일을 하도록 되는데 그러면 잘 알고 있다시피 줄기세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 즉 난자 이미 수정란 형태가 수정란 형태에서 쭉 변해서 각각의 장기로 가는 형태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들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대혈 탯줄에 있는 것들 뼛속에 있는 것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 세 번째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우리의 피부세포 같은 거를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다시 원지 상태로 돌린 거죠 이세 가지가 줄기세포의 가장 큰 세계 축입니다. 세계 축인데, 아, 줄기세포가 고걸뭘 하느냐?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만약에 척추가 끊어진 분이면 척추가 끊어진 부분에 집어넣어서 줄기세포가 뭐로 변해야 돼요? 척추세포로 변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매가, 치매가 만약에 이 뇌가, 뇌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줄기세포를 주사를 해서 그게... 뇌 세포로 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척추 세포, 척추가 끊어진 곳에 줄기 세포를 주사를 했는데, 그게 척추의 신경 세포에 변하지 않고, 만약에 뼈 세포로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줄기 세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세포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의 가장 핵심 기술은, 핵심 기술은 줄기세포를 만드는 건 이만큼 갑니다. 그런데 원하는 세포로 정확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에, 뇌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는 뇌세포로 변하지 않고 뼈세포로 변해 가지고 사망한 케이스 이런 부작용이 자꾸만 생기니까 줄기세포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해결이 되면은 우리의 필요한 장기로도 만들 수 있고. 손상된 부분에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합성 생물학입니다. 합성 생물학. 아까 4차 산업의 물리학 기술, IT 기술, 그 외에 생물학 기술이 있다고 그랬었죠. 합성 생물학이 뭐냐? 합성 생물을 합성하는 건가? 봅시다. 우리 생물의 기초는, 가장 기초는... dna입니다 유전자입니다 그거를 마음대로 바꾸고 고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생물체를 마음대로 바꾸고 고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우리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제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dna를 고치면은 제가 변합니다 그런데 dna를 고치고 만들고 하는 비용이 비용이 천분의 일만 분의 일로 떨어졌어요. 합성하는 비용도 떨어졌고 하나당 10불 넘었던 것이 이제 1센트도 안 되는 비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 원만 주면은 만 원만 주면은 금방 내가 원하는 DNA를 만들 수 있어요. 100개 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DNA를 만드는 기술이 분석한 기술이 좋아졌던 얘기는 DNA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생물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DNA 합성 내용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DNA 합성은 생각보다 깔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판에다가 찍습니다. 판에다가 쩍 찍는데 뭐를 찍냐 하면은 이렇게 위에 ATG 하나하나를 붙이고 그 위에 다른 걸 하나 붙이고 붙여서 DNA를 G 위에 하나를 올리고 하는 것이 계속 붙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붙어나가면서 DNA를 합성하는 거예요. 마치 프린트하듯이 쭉쭉쭉 찍어나가면 1분의 수십 개 베이스 페일을 만드는 거죠. 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건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한, 한 어, 교수 학원 연구를 보게 되면 대장균에서 시발류를 만듭니다. 대장균, 우리 몸속에는 대장균 시발류가 원래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보다시피 대장균 내 DNA가 많이 있는데 시발류를 만드는 DNA를 다른 데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대장균은 자기 거 아닌 거 상관없으니까 들어온 DNA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그게 시발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속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DNA를 집어넣고 만들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합성생물학의 한 예입니다. 또하나는 문제는요. 자, 우리 원하는 DNA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지금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효모입니다. 효모 우리가 술 만들 때 쓰는 효모 같은데, 요 효모는 요 안에 있는 DNA가 원래 가지고 있던 DNA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효모에 없던 유전자를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효모는 지구상에 없었던 효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효모가 이렇게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렇게 지하던걸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아까 대장균에서 시발을 만들듯이 이제 효모에서도 효모에서도 아까 필요한 항체라든가 효모에서도 전혀 없던 그러한 새로운 뭐 디젤을 만들라든가 이게 가능, 그걸 만드는 목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걸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체지만 새로운 생명체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죠. 전혀 없던 생명체를 만들어 그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좀 지구 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지구 쪽으로. 질병, 환경, 에너지 분야의 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다 여러분 귀에 익숙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바이러스들입니다.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저 위에 보게 되면은. 1500년, 지금부터 약 600년, 700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크게 지구에 큰 어, 크게 발생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을 죽인 그러한 바이러스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도 최첨단의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하고 있는 과학이 이 바이러스를 하나 못 잡아 가지고 없어지기는 커녕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많이 차주와요. 아마, 아마 지구에, 가, 지구가 인간이 멸망한다면 그첫 번째 요인은 바이러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바이러스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아프리카의 깊숙한 곳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밀어낸 것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밀림을 작만 밀어나가니까 그 안에는 동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야생과 자꾸만 접하는 사람들한테 바이러스가 옮겨나온 거죠. 흔히 말해서 밀려나온 바이러스 갈 곳이 없다. 두 번째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제는 브라질도 갈수 있고 브라질의 하루 만에 지카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항국까지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하나의 하나의 하루 지구촌이 된것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대폭풍을 어, 만들게 하는 그 요인인데요. 이런 바이러스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는 아까 합성 생물학도 봤었죠. 이제는 이 바이러스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강해지는가를 이제 바이러스를 조작하기 을 시작했어요. 그 목적은 목적은 물론 바이러스가 왜 빨리 퍼지나를 연구하기 위해서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잘못 바이러스가 나온다면은 아주 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어, 모기를 잠깐 볼까요? 모기는 모기는 이 동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일년 어, 기준으로 말라리아 바이러스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70만 명인데 그만큼 모기 하나 컨트롤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때죠. 아주 작지만 이 바이러스는 무섭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모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모기의 D N A를 조작을 합니다. D N A를 원하는 대로 바꿔요. 그래서, 내시 모기를 만듭니다. 내시 모기를 만들어서, 말라리아 모기가 실험실에서 만든 내시 모기와 만나면, 그 자식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약85% 정도 말라리아 모기에 감소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에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내시 모기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브라질 같은 데서는 어, 이러한 댕기열 같은 이러한 것도 굉장히 사망률 높아요. 그래서 모기를 죽여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GM 모기라고 하는 방출 실험 이 모기를 내 보내야 되겠다라고 브라질 정부 승인을 했습니다. 결국 GM 모기 즉 유전자 변형된 모기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죠. 물론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생으로 나간 그러한 모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걱정도 있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지혜 모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무서운 이야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모기 1세대 자식들 모기가 4시가 되니까 죽어버린다. 하는데 또 하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모기 자체를 절멸을 시킬 수가 있다. 어떤 특정 종의, 특정 종의 유전자를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하면 은 특정한 종을 다 멸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렇게 음, 박테리아가 쭉 퍼져나가면서 모두 다 불임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는 이러한 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주에 외래종으로 들어온 그러한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물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종을 멸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종만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일종의 내시, 내시전자를 그 종한테 주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논쟁이 벌어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어떤 특정 종을 만들어 멸종시킬 단계까지 왔다. 하는 얘기죠. 그거를 시행하느냐, 말느냐는 그게 얼마나 큰 인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말라리아처럼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아까 우리 4차 산업에 같이 어, 바이오테크놀로지 4차 산업그 사이클을 어, 돌고 그거에 많은 파생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아프리카의 서부에 일어났을 때 어, 빅데이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항했던 그러한 예를 보게 되면은 세네갈의 한 통신 회사에서 15만 명의 그어 통화 기록을 분석을 해서 문자 내용을 추적을 했습니다. 즉그 아프리카 이쪽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뭐 에볼라 위험 그 다음에 이러한 응급 신호를 보내는 그 문자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더라. 이런 것을 예측을 할수 있던 었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요 중심에 바이러스 예방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진을 알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퍼진을 예측하는 방법은 딸려 없었습니다. 그냥 샘플을 다 해서 여기가 바이러스 인나옴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빅데이터가 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좀 우리 근처에 있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식량과 농업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옥수수는 옥수수, 감자면 감자를 품질 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우리 농민들이나 과학자들이 했던 일은 씨앗을 100개면 100개 해놓고 그중에 좋은 것이 나오면 그 씨앗을 다시 골라서 또 100개 넣고 또 좋은 곳이라면 또 글루. 이런 식으로 계속 종자 개량을 했죠. 그래서 씨앗 하나를 개량하는데 10년, 15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품종을 개량했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과학은 과학은 식물의 유전자까지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벼, 뭐 옥수수 이런 게 유전자를 다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옥수수에 해충이 날라 와서 옥수수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과학이 할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옥수수에다가 해충을 죽이는 유전자가 박테리아에 있으면 그걸 끌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옥수수는 박테리아에 있던 유전자가 들어온 거죠. 거기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해충을 죽이는 거죠. 이게 gm입니다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나요 소비자들이 많이 반대했죠 반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야 이거는 세균에 있던 유전자인데 왜 원래 없던 옥수수 내에다 끌고 들어와 그 유전자 거기서 나오는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도 돼 이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반대가 있었죠. 그렇게 된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옥수수 먹고 죽은 사람 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이제, 이제는 이렇게 직접 임상실험을 우리가 직접 먹어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좀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방법 중에 하나는 초정밀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거는 외부에서 유전자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옥수수 내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유전자를 다 아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약 70종의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 중에는 말벌에 대항하는 무기도 있고, 그 중에는 뭐, 거기에 달라붙는 그러한 해충에 대한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유전자만 바꿔주는 거죠. 야, 너는 좀켜 있어. 너는 여기에, 여기에 이러이러한, 이러이러 해충이 많으니까 이 해충에 맞는 유전자를 넌 켜. 라고 고그 유전자만, 유전자만 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GM입니까? 그게 유전자 변형 옥수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참 판단이 모호하죠. 분명히 옥수수 내에 있는 유전자인데, 외부에서 유전자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옥수수 내에서 원래 있는 유전자인데, A를 G로만 바꿨어요. 그래도 변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원래 혹시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10년, 15년간 걸려 가지고 고르는 게 그런 걸 고른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거를 빨리, 빨리 고를 수 있는 거는 유전자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는 그 안에서 고치고 하는 식으로. 이 이런 식물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까는 늘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품이라든가 환경은 늘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는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이고 환경은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퀴즈를 하나 잠깐 볼까요? 이건 굉장히 쉬운 퀴즈입니다. 여기 지금 곰이 전하는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날 쏘지 마, 배고파, 나 더워, 애인 필요해. 어떤 겁니까? 어떤같아요 3번. 3번. 예, 나 더워. 이제는 초등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저 초등학생들 맞춰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이 들은 얘기죠. 이거는 지구온나로 이제 이 얼음이 녹으면서 곰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일인데요. 지구온나라 얘기 많이 들었는데 관련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거에 대한 답이 있을까? 아니 뭐 신약을 만들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구온나라에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잠깐 보도록 하죠. 우선 지구온난화가 왜 생기나를 생각을 해보죠. 결론은 다 우리들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르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서 그래요. 어,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1년에 두번 목욕했습니다. 언제 언제 목욕했죠? 추석 때한 번, 그리고 설날에 한번 명절에만 목욕했죠. 지금은 여러분 몇번 하루에 샤워하시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에너지가 100배는 많이 들죠. 또 그때에 비해서 인구가 한 20배는 늘었다 치면 2,000배의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대로데 그러니까 뭐 결론은 간단해요. 이 CO2가, 우리가 많이 쓰는 CO2가 나가서 빛을 차단하고 뜻하게 안 되니까 이 c 오트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시오트가 어떻게 됐었냐? 예전에는 생겼던 c 오트를 누가 잡아갔어요? 이 나무가 잡아서 뭐했습니까? 나무가 잡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무들이 자라고 아니면은 도마토가 아니면은 감자가 잡아가지고 감자 씨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었던 거죠. 이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CO2가 나오면 공중에서 그걸 잡아서 광합성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곡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갔던 건데 사람들이 갑자기 CO2를 많이 내 뿜기 시작했어요. 많이 써서, 많이 목욕을 해서, 많이 달려서, 많이 떼서.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CO2를 내보내지 마. 모욕하지 마. 자동차를 타지 마. 못해? 그럼 인구가 줄어야 돼.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두배 늘어난 CO2를 다 잡을 만큼 나무를 두배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 심을 때가 있나요? 살림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긴 커녕 하루에 여의도의 50배 만큼 그런 살림이 다 없어지고 있는 판이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CO2를 뭔가 다른 광합성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야 바다는 어때? 바다에도 많은 광합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미역이 있고 다시마 있는데, 혹은 아주 작은 그러한 미세조류라고 부르는 식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광합성을 하게 해서 여기서 CO2를 없애고 그러면은 여기에 제 사이클을 들어올 거 아니냐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물론 저게 다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는 그런가요? 부분이죠. 우리 어, 적조 안아요? 적조. 적조는 어, 바다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은. 바닷물 속에 있던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버리는 거죠. 자, 바다에서 광합성으로 많이 자라면 뭐가 줄어듭니까? 공중에 있던 CO2가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광합성을 시키자는 얘기죠.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그러한 이러한 아주 작은 조류, 아주 작은 다시마 같은 것을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많이 키우면은 CO2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디젤 오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CO2도 줄이고 에너지도 만들다 하는 목적으로 어, 바이오 디젤이라는 부분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광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 결국 CO2를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땅 속에 있는 석유를 떼면 CO2가 나오니까 제일 좋은 거는 태양의 열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CO2가 안 나오죠. 그렇죠? 태양열을 받아 전기력고 그걸로 차를 돌리면 CO2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광합성은 이 식물에 있는 것처럼 식물에서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이, 이 CO2를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태양빛을 받아서 여기에서 농말을 만드는 얘기죠. CO2를 없애고 이, 이게 인공광합성도 어, 지금 한참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아직은 아직은 지구에서 쓰기보다는 예를 들면 화성에 가서 달에 가서 거기에서 식량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식물을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인공광합성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빛에 있는 어, 에너지를 통해서 CO2를 같이 사용하면 농말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인공광합성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플라스틱을 빼면은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옷의 반도 플라스틱입니다. 그죠? 합성섬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탁자의 반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사실은 온 세상에 굉장히 많이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만들죠? 플라스틱의 원리는 어디죠? 뭘 만들죠? 석유. 석유에서 만듭니다. 그 석유가 이제는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죠. 석유를 자꾸만 파내가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을 뭐로 만들죠? 자, 석유에, 석유에, 석유로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죠? 아주 옛날 나무가 쓰러져서 바닥에 눌려가지고 석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예 나무에서 석유 성분을 뽑으면 어때? 그게, 그게 플라스틱이 올리란 얘기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땅 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 그게 석유가 돼서 플라스틱을 거기서 만드니까 아예 나무에서 직접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자. 하고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소스가 저렇게 나무하고 똑같은 식물이라 얘기야. 이제는 앞으로는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우리에는 나무, 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면은 이러한 나무나 풀은 계속 재생이 가능하니까. 태양빛만 있으면 계속 만들어지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전망을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어, 핫 바이오 테크놀지 로 분야로 바이오 정보, 스마트 의료, 바이오 신약, 인공 장기, 합성 생물학, 질병, 환경 에너지 분야를 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바이오 테크놀지가 로 어떻게 될것 같은가? 지금 여러분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될것 같긴 한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면도 있고. 그렇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희는 기술의 측면에서 우리 미래 지구를 살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이 4차 산업 혁명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같은 사이클로 돌아간다. 아까 구글의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빨리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의학이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 피한 방울로부터 많은 정보, 머리카락 하나부터 많은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큰 점프를 할 것이다. 바이오테크놀지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류가 가야 될큰두 가지 방향, 즉 건강, 장수와 청정 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이오테크놀지다. 라는 부분까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있고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 빠른 속도는 인구 증가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제 DNA 하나까지 아주 깊은 데까지 가서 인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만큼 갔다. 그런 얘기인데. 과학에는 우리 원자력을 보면 알다시피 평화롭게 원자력 발전을 수 있을 수있지만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은 늘 양면성이 있는데 특히 바이오테크 특히 생명 과학을 다루는 바이오테크러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리 면에서 봤을 때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쉬운 일이냐 하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드는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누가?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도 좋은가? 하는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떠한 서로 찬반, 앞으로의 방향 등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 얘기는, 아, 그거는 박테리아다 치고, 세균이라 치고, 지금 아주 최근에 중국에서 인간의 배아를 초정밀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배아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수정란에서 내가 필요한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내 아이를 요 DNA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 DNA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흔히 말해서 맞춤형 아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맞춤형 아기 가능하면 머리 좋은 아기 만들 생각이 있어요 혹시? 어떻습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배아를 편집해서 아기의 성격, 아기의 특성을 바꾸는 것을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반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반은 아기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치명적인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 아이의 운명을, 그 아이의 특성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 등이 반반이어서 굉장히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세 번째는 영생 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것이 100세가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시간 문제다. 120세까지 갈 것이냐, 150세까지 갈 것이냐를 놓고 서로 가겠다, 못 가겠다, 돈을 건 과학자도 있어요. 150세. 근데 지금의, 지금의 발전 속도로 봐갖고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결국, 이 건강 장수를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영생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영생의 말로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꿈이고, 진주왕도 누리고 했던 그런 꿈이니까,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옳은 방향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안되나가 하는 문제, 실제로 안되나 하는 문제죠. 첫 번째는 바이오 해커에 관한 얘깁니다. 해커란 말은 뭐 컴퓨터 해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어 효모 우리 술을 만드는 효모를 지구에 없던 효모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금만 테크닉을 배우면은 다인터넷에 오더를 다 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보가 하도 많아서 DNA를 어떻게 바꾸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 거다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뜻만 있으면 원하는 생물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룹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를 DIY, 뭐 이것도 일종의 DIY인데, 이런 것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바이오테러 테러 염려를 하는데요.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에볼라 바이러스를 얻어서 그안에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물론 불법이죠. 그거를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바이오테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마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바이러스일 것이다. 라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얘기할 만큼 바이러스는 인류의 가장 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만만치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인간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생명체가 있을 때부터 바이러스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우 인간이 겨우 그러한 그런 고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테러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 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기도 하죠.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어. 지금 과학에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의큰 메가트렌드는 건강장수,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라면 청정지구와 환경이면 이두 가지를 과학이 가는 큰 방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바이오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큰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서습니 바이오. 핫 기술 가장 중요한 기술로는 바이오 정보, 모바일 헬스, 바이오 의학, 줄기세포, 합성생물학 그리고 환경, 뭐 식량, 에너지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기술의 양면성을들 고려해서 윤리성, 안전성 이런 것은 사전 협의 혹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바이오테크 연관하는 사람라든가또 그걸 관리하는 국가라든가 이서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테크의 미래란 는큰 타이틀로 두 번에 나눠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죠.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합성 생물학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합성 생물학이 궁극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합성 생물학은 4차 산업 혁명의 하나의 아주 키워드 분야 이기도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합성 생물, 즉 생물을 합성하는 뜻이죠. 생물의 가장 기본인 DNA를 합성하는 뜻인데, 사실 유전공학이라고 봐야 되지만, 유전공학은 유전자 하나하나를 꺼내서 고치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권총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합성생물학은 이제 많은 빅데이터와 빠른 분석 기술로 권총에 비교가 안 되는 발칸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박테리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성 생물학은 마치 외과의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대장균에서 시발류를 만들어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물의 광합성 회로를 변화시켜서 지금의 광합성보다 훨씬 두배 높은 그러한 식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어, 생물은 식물이면 식물,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박테리아 동물이면 동물을 바꿀 수가 있다는 면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똑같은 그러한 기술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배아 우리가 생명체까지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은 윤리적인 면 그리고 또 위험 측면 이런 거에서 고려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상도 경전인 도전을 보면 미래 문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곡식 종자도 한번 심어서 거둬들인 후에 해마다 그 뿌리에 음을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생겨 지금처럼 심고 거두는 데큰 힘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음, 우리 과학계 지난 쭉 발전한 그러한 경향을 보면요, 음, 과학자들도 그렇지만. 예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작가분들의 상상력으로 SF 소설 같은 걸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봐요. 어떤 어떤 사람이 이러 이러한 기술이 20년 후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실제 기술이 있는가? 혹은 20년에 이러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술이 영화가 됐었는데 실제 50년 지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실현이 됐는가를 보게 되면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혀 지금 봤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것 같은 것들이 20년 뒤에 보면 통계적으로 한60% 정도는 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 기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인공장기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30년 전에 영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감독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간을 만드는데 그 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공장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D 프린팅의 정확한 예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전에 있는 것도 그러한 미래 문명을 예측하는 거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런 것이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이 농업 분야에서 의학 분야와는 달리 실제로 연구는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 풀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뿌리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주어서 거기서 다음에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물의 유전자를 다 알고 원하는 부분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바꾸기도 하는데 기존의 뿌리에다가 어떻게 새로운 마치 씨앗 같은 그런 기능을 주겠다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거죠. 다만 다만 그렇게 했을 때그 실제로 적용할 수 적용하고 있느냐는 환경적인 문제 등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다고 볼수 있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기술은 충분히 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두 번에 걸쳐 가지고.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바이오 시대라고 할 만큼 시대의 큰 조류인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바이오테크놀지가 우리의 근처까지 그리고 실제 가정에까지 나 개인의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타픽들로서 정보라든가 신약 그리고 우리 지구 환경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 과학 기술의 양면성을 우리는 늘 봐야 된다. 특히 이 생명을 다루는 환경을 다루는 바이오테크놀지는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부 분이기 때문에 윤리성,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잘 서로 이해가 돼 가지고 대중이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바이오테크놀지는 진정한 기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테크놀지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생명학과 김은익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